아, 잠실역에 왔습니다. 여기 어렸을 때 이제 롯데월드에 많이 놀러 왔었고 대학교 친구들이 송파 쪽에 살았었어요. 저는 이제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 와 있는데 서울의 뷰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즘은 또 롯데월드 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시티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서울 시티뷰를 보러 올라가겠습니다. 서울 스카이. 네, 티켓을 구매했고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오, 떨리는데? 오, 뭐야? 오! 와, 대박이다. 아! 오, 뭐야? 지금까지 총 555m의 높이를 스카이 셔틀 초속 10m 속도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한국 어디 가도 롯데월드 타워 보인다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어, 이거 뭔데? 스카이쇼? 뷰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쇼도 이렇게 하는구나. 오! 오! 이 뷰 그대로 이렇게 그래픽을 제작을 해놨었구나. 너무 좋은데요? 스카이 뷰. 그럼 이제 영상에서 본 게 아니라 실제 뷰를 진짜 진짜 전망대로 가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면은 유명한 곳을 꼭 한 번씩 들리는데 서울 스카이가 유명하기도 하고 위에서 보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고 싶은지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오! 오! 다 보이는구나 진짜. 근데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자, 보이시죠 여러분? 저기 남산타워 보이시죠? 저기 제가 어제 스케이트보드 탄데 뚝섬유원지. 그래서 인생샷 미션 하나 해야 되는데. 어? 사진 찍는다. 아, excuse me?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time? You have time to talk. We are shooting for introducing Seoul. I think you don't know me, who I am. 부탁한. 아. EXO. Oh, you guys are from Thailand, right? Thailand. Ah. Can you speak English? Yes. A little. There's a mission to me. Mission? Yeah. Taking picture, the best picture in your life. In your life. Yeah. Yeah. Right. Yeah. And I will take your picture right now. Oh, so beautiful. Look at me. Oh. Okay, done. Thank you. You're really happy now. So much. Yeah, you look really happy. 네. Have a nice day. Thank you for making time for me. How do you think about this? Motorbike, so it's okay? It's okay. Really so happy, so much. 한 바퀴 봤으니까 어디든 관광지에 갔으면 기념품을 사야지. Yeah. 오, 이거 너무 예쁘다.
그 여행 갈 때마다 자석을 붙여놓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게 딱 그 석촌호수 벚꽃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기념품도 구매했으니까 석촌호수를 걸으면서 좀 쉴 겸 눈치 있는 카페로 저는 가겠습니다. 서울스카이 내려와서 이제 카페에 가보려고 합니다. 좀 저도 이제 쉬어야죠. 제 친구들이 이 잠실에 살았던 이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석촌호수가 작은 듯 하면서도 크고 큰 듯 하면서도 아담한 사이즈라서 이렇게 나눠서 조깅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막 푸르르다 푸르러. 푸른 하늘은 아프. 여기에 살았던 친구들 산책도 하고 롯데월드 타워에서 영화도 보고 저녁에 걸으면서 얘기를 나눴던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안녕하세요. 이건 아이스크림이에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이스 이러지. 석촌호수를 딱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갖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초코 시럽도 있네. 맛있는데요? 식단만 하시다가 오늘 속세의 맛 너무 무시는 내일부터 속세게. 네. 물이 많이 마르셨나봐요. 아니 단계 좀 약간 당 떨어질 시간이라. 산책이나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브리팝 많이 들어요. 브리팝이랑 락. 콜드플레이나 라디오헤드나 뮤즈, 비틀즈, 헤이스타일스도 좋아하고. 지금 이 순간 디스크 음악이 있어요? 지금 날씨는 그레이 수트죠. 이거 타이틀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구름이 껴있다가 갑자기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드는 느낌의 노래예요. 나 혼자만 바른 듯한 어색한 컬러 위발된 감정들만 두 걸쳐 입고 온기를 잃어버린 무채색까지 창백한 시간 속을 또 온 세상이 빛난 너와 빛이 완전 이런 색깔 또 가야 돼. 있는데 지금 약간 시크해 보이잖아요. 너 알아서 치면 안 되는데? 친구가 알아서. 안녕하세요. 사진 마음에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이 송파 쪽에 살았었어요. 그때 추억이 떠오르네요. 너와 나 대신은 너무 brave. 이런 갑자기 황송한 라이브를 아름다운 너의 색을 내게 이제 마지막 역에 도착했습니다. 송파나루역 9호선 동착역입니다. 서울의 1박 2일간의 여행 끝나가는데요. 마지막 도착지는 바로 제가 좋아하는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송파의 와인바입니다. 들어가시죠. 여기는 바로 서울리즘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먹고 보고 싶으니까 달콤한 느낌의 로제 글라스 와인 한 잔이랑요. 레드 와인 중에 내추럴 와인 프랑스 거 병거류랑 마시겠습니다. 여기 결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좋게. 와, 너무 아름다운데요? 저기서 저거 왔었잖아요. 오호. 아, 예. 이번 하실 로제 글라스 와인 먼저 준비해 드릴게요. 네. 오,
오호. 오. 제 감상입니다. 그냥 정확한 건 모르겠고 복숭아, 메론 여기에는 좀 무슨 향이 좀 깃들어? 주로 이제 자몽 향이 많이 나고요. 아. 네. 귤이나 오렌지 향이 조금 많이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메론이나 혹시 복숭아 향은 전혀 나지 않는 건가요? 복숭아 향도 좀 있죠? 네. 약간 좀 섞이는 게 좀 특이한 품종이던데 시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 뒤에 약간 단맛의 바닐라, 돼지고기나 기름진 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어떤... 이제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마시겠습니다. 소원님보다 이쁘게 찍으셔야 돼요. 진짜 1박 2일 동안 혼자 여행을 해보셨잖아요. 네.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는 절대 안 하긴 하죠. 이게 제작진분들이 있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해도 받아줄 사람이 있으니까 재밌는 거지. 지하철로만 여행하신 것도 좀 특이하셨을 때도 없으셨어요? 10년 전에 타고 났었는데 10년 전보다 지하철 노선들이 많이 개통돼서 이동에 생각보다 되게 수월하고 오는 시간 정해져 있고 도착한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스케줄을 짜기 되게 용이한 것 같아요. 좀 정확하고 쾌적하다고 해야 되나? 심적으로 안정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지상으로 가는 그런 구간도 있으니까 지하철 여행을 저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신 이유가 이제 앨범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어떤 식으로 공개될지는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일단 최근 팬미팅에서 공개한 랜민을 비롯한 이번 앨범에 수록될 예정이고요. 앨범의 타이틀은 크림소다라는 곡입니다. 상대방을 만난 순간 크림소다를 마시는 것처럼 톡톡 쏘는 크림소다 마시는 그 순간에 비유해서 만든 엑소스러운 엑소만이 할 수 있는 청량한데 좀 무게감이 있는? 와 되게 어렵네. 다 가진 곡이네. 약간 제가 느꼈을 때 그렇거든요. 신나는 댄스곡인데 무게감을 놓치지 않는 크림소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즈 서울용 템플릿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여행했던 곳을 영상들을 좀 모아서 갔던 곳을 이렇게 영상화하는 건데 어제부터 갔던 곳을 생각하면서 추억도 할 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누르라고요? 처음 만들어 보는데 제가 사진은 좀 익숙한데 영상에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템플릿 사용 템플릿 사용 클릭 버튼 있네요. 오! 자 처음에 제가 이제 발을 닦으러 갔었고 그리고 지하철 탔고 건대 입구 옆쪽 뚝섬 유원지 갔다가 스케이트보드를 좀 타다가 호텔에 갔는데 그 다음에 옷을 구경했죠. 옷을 되게 오랫동안 구경했기 때문에 쇼핑하면서 찍은 걸 제일 길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젠틀몬스터에 가서 선글라스를 받고 런던 베이글에서 먹고 서울스카이 갔다가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는 마지막 흰섬지에 와서 이제 해 진력부터 해 진 후까지 제가 있었으니까 다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꾸미기를 하는데 비지 서울 수호 라인 수호선 수호선은 뭔가 강렬하게 진하게 렛츠 고 이런 걸 써놔야겠다. 오분하게 끝내드릴게요. 아니야 오케이 마지막 하나 나이스 다 했어요. 오케이 이 정도로 자, 잘 만들었어요. 성공을 했죠. 만족하신다고 대답해주셨던 시민분이 네. 오, 멋집니다.
Oh, so beautiful. 내 팀. 내 팀. 내 팀으로 2승 성공하셨습니다. 야. 미션 성공하셔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가벼워 보이는데? 어 보드! 대한민국 국기로 하고 싶은데 말 안 해도 어 한국 사람이구나 저거 달고 이사 못하면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 센스! 야 아, 저 사실 이거 이번에 하고 보드 취미로 괜찮겠는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러 갈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예스! 1박 2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랑 함께. 저는 여행도 좀 계획적이고 철저하고 두 번 없다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여행했던 것 같습니다. 촬영을 빌미 삼아서 재밌게 논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팬분들은 물론 한국에 계신 한국 팬분들도 제가 1박 2일 동안 다녔던 루트를 한번 따라와 주시면 뭐 후회 없는 1박 2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저랑 같이 서울을 즐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슬레이트 스치는 순간 막 아 막 정리해서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떻게 했는지 시작합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